이제 미국에 가서부터 뭔가 시작된 건데, 미국 고등학교를 이제 제가 정말 가고 싶어서 가게 됐고, 갔는데, 나름 영어를 열심히 준비했어요. 네. 미국 가기 전에 필리핀에서 6개월 정도 공부 빡세게 했고, 미국 가기 전한 4달 전에도, 4달 동안도 정말 미국 드라마 한 두세 편 외우고, 학원도 다니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미국 설레는 마음으로 미국을 갔는데, 생각보다 미국인들의 말은 빨랐어요. 네, 빠르고, 저의 알아듣는 능력이 그냥 단어들만 조금 50% 정도 알아들을 뿐이었지, 거의 문장을 완벽히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감 때문에 좀 많이, 초반에 많이 낙담했었죠. 그래도, 그때 그 고등학교는, 다른 한국인 유학생들이 많아가지고, 그 한국인 유학생들이 그래도 공부를, 조금만은 다 잘하니까 애들이, 근데 나름 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달 그 친구들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선생님 말씀도 이해할 수 있었고, 뭐, 또그 고등학교에도 나름 족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선배들이 이렇게 물려줘서 그 족보를 가지고도, 좀 난해한 그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분들은 그냥 매년마다 똑같은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손쉽게, 족보를 좀 이용해서, 학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뭐, 6개월 정도 됐을 때는 그래도 귀가 뚫리더라고요. 그냥 6개월 정도 그렇게 제가 막 공부를 진짜 열심히 막뭐 하고 싶었지만 막 축구 동아리도 들고 막 연극 동아리 활동도 하고 막 그래서 사실 초반에 그렇게 많이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외국인들, 미국인들하고 막 부딪히면서 있으니까 그냥 귀가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숙제도 해오고 좀 수업에 참여하니까 뭐 성적은 나름 괜찮게 받았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그 고등학교에서 선배님들이 좀 많았어요. 한국 선배님들. 한국인 선배님들이 많아서 거기엔 또 나름 이제 전통이 있어서 그 한국 선배님들이 좀뭐 무섭다거나 미국인들과 좀 어울리지 못하게 하거나 미국인들과 어울리면 왕따를 시킨다거나 약간 그런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넌 한국인인데 왜 미국인들과 어울리냐? 왜 그러냐? 그런 식의 어떤 네. 뭐 질투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냥 진짜 미국인들이 싫어서 막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정말 그거는 아니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좀 뭐라 해야 될까? 한국인들과도 잘 어울리고 싶은 마음에 나름 균형을 지키려고 노력해 봤지만 저도 뭔가 소심한 탓에 뭐 미국인들과 많은 좋은 관계를 맺지는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게 아직 솔직히 좀 크게 한이 되는데 그냥 그 당시에 형들 말 무시하고 뭐 한국인들 의식하지 않고 제가 뭐 하고 싶은 대로 미국인들과 사귀었으면은 정말 지금보다도 훨씬 더어 자연스럽게 영어를 더 완벽하게 할수 있었을 텐데라는 큰 후회감이 들고 그래서 뭐 미국 고등학교를 뭐 또는 뭐 미국 중학교를 뭐 유학 가려는 학생들한테 조언을 살짝 해보자면 그런 한국인들의 어떤 어울림 속에서 뭐 너무 끌려다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균형을 지켰으면 미국 한국인들과도 좀 어울리고 미국인들과도 좀 어울리고 정말 이게 정말 최상의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학점도 잘 따게 되고 영어도 잘하게 되고 네. 어쨌든 뭐 무조건 뭐 근데 한 가지 말해 드릴 건뭐 한국인들과 어울린다고 해서
무조건 뭐 성적을 잘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뭐 한국인들 중에서도 당연히 파티만 가고 뭐 마약하고 그런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어울리면 당연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한국으로 네, 돌아오거나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뭐, 네, 뭐 거의 죽기까지도 한다거나 라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그냥 완전히 미국인들과 어울려도 똑똑한 미국인들과가 어울리면 오히려 그게 더 보너스가 돼서 좀 더, 새로운 세계를 거의 아니면 두세 개 단계를 자신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같으면 그냥 미국인들과 어울려라 이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지만 고등학교는 모르겠어요. 지금 요즘 뭐 고등학생들의 그 어떤 결정성이나 뭐 사회적인 시선에 대해 어떻게 압박을 극복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압박을 극복해내는 것, 네. 사실 균형 있게 사이좋게 지내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하고,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네, 결정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느 고등학교마다 다 특징이 다르고, 특색이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인들, 아니면 미국인들 어울리는 거는, 네, 알아서 잘 균형 있게 어울리시면 되겠습니다. 전 처음에 룸메이트는, 흑인 친구였어요. 흑인 친구여서 그 친구가 좀 뭔가 독특한 생활 방식 때문에 다투는 일이 많았습니다. 어떤 독특한 생활 방식이었냐면 이 친구가 잠자기 전한뭐한 시간 전부터 막 Suicide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Suicide. 그 노래 가수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Suicide 약간 이런 음에 가사가 계속 반복되는 노래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 친구. 그래서 흑인 그 1학년짜리였는데 제가 거의 잠을 그 친구 때문에 막 너무 자기가 힘들어서 그 노래를 너무 많이 들어서 한번 제가 그냥 그 친구 벽으로 몰아내서 언제까지 이거 틀 거냐? 주먹으로 벽을 치면서 그만 틀어라.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친구가 뭐 처음에는 딱 저를 막 빤히 쳐다보면서 막 come at me bro, come at me bro 막 이러면서 한번 해보자 막 이러다가 제가 계속 막좀 쳐다보고 계속 빤히 쳐다보면서 사실 제가 걔보다 키가 컸기 때문에 제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본 거거든요. 그 흑인 친구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도 몰라도 이 친구가 그냥 뭐 이제 땅을 쳐다보면서 뭐 I'm sorry, yeah, but I will tune down the music 뭐 소리를 줄이겠다라는 식으로 자기 자신을 어쨌든 좀그 음악을 네, 틀지 않으려고 좀 했습니다. 그때부터 좀 사이는 괜찮아지긴 했지만 뭐그 친구의 위생 침대 위에 항상 뭔가 먹을 거리 뭐 과자 부스러기 또는 뭐옷 땀으로 적셔진 옷들이 되게 항상 내팽개쳐져 있었어요. 침대 위에. 그리고 잠잘 때만 그것들을 땅으로 휙 던져서 침대 위에 자고. 네. 항상 뭔가 위생적으로는 정말 네, 압도적이었죠. 그런데도 향수나 디오드란트. 네. 여기 겨드랑이 땀나는 탈취제. 이것들은 정말 참잘 바르고 다녔어요. 본인도 뭔가 알았겠죠. 뭐 약간 냄새 나고 뭐 그렇다는 거. 뭐 럭비 선수였으니까 땀이 당연히 많이 났겠지만 하여튼 이 친구가 그래서 저는 뭐 반개월만 이 친구랑 살다가 그냥 사실
저는 제 동생이랑 같이 고등학교 유학을 했는데 그 흑인 친구랑 반년 살다가 그냥 제 동생이랑 같은 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네, 참 편했어요, 그냥. 동생이랑 같은 방 써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네, 많이 후회되죠. 그냥 누구든지 한번 그냥 다른 외국인들하고 방을 같이 써봐서 최대한 많은 경험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뭐 너무나 안정성을 그냥 추구하다 보니 네, 그런 경험들을 할 기회를 많이 놓치게 됐네요. 그래서 또한 가지 조언을 드린다면 그냥 최대한 많은 친구들과 다른 외국인 친구들과 같이 살아보려고 해보십시오. 네. 뭐 싸우긴 싸우더라도 그렇게 싸우면서도 영어도 늘고 오히려 그런 친구들과 더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한국인들과 같은 방을 쓰려고 하지 말고 네. 또는 뭐 자기가 마음에 드는 미국인들과만 뭐 이렇게 막 방을 쓰려고 하지 마세요. 네. 분명히 거기에도 뭐 다른 유럽인 친구들도 분명히 고등학교에 뭐 교환학생으로 오는 친구들도 있고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뭐 영국, 노르웨이 뭐 특히 노르웨이 친구들이 많았고 타이완, 네, 타이완 친구들도 많았고 중국 애들은 조금 있었고 일본 친구들도 있었고 네. 그런 친구들과 네, 방을 같이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니고 이제 다른 친구들이 내가 그런 친구들이 네, 많이 유학을 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 때는 그렇게 그런 친구들과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많이 지내보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고등학교는 어쨌든 숙제를 많이 내주기 때문에 뭐 과목이 어쨌든 여덟 과목을 듣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조기 졸업을 했거든요. 고등학교를 한 학기를 줄여서 왜냐면 굳이 뭐 돈을 더 들여서 1,000만 원을 더 들여서 굳이 5개월을 더 투자해서 졸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네 그냥 과목을 꽉 차게 8개까지 해서 온라인 코스까지 포함해서 네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더라고요. 가능해요. 네 점점 이제 이그 노하우가 그때는 2년 차였으니까 고등학교 유학 2년 차였으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1년 차면은 되게 좀 버거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뭐 한국에서도 되게 모범생이었다면 그런 1년 정도의 경험도 충분히 그런 되게 많은 과목을 소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왜냐면 그렇게 많은 과목을 하면서도 SAT 준비하고 토플도 준비하고 또 SAT2 서브젝트 과목도 준비하고 거기다 엑스트라 커리큘럼 뭐 스포츠 다른 것들도 꽤 많기 때문에 네 그거는 모험이 될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최대한 많이 과목을 들을 수 있다면 사실 제일 안전한 건 11학년 1학기가 제일 안전할 수 있겠네요. 11학년 1학기. 그때는 뭐 SAT를 그때 볼 계획이고 뭐 12학년 1학기 때 대학교 입학 원서를 뭐 그냥 다 넣어놓겠다. 뭐 이런 뭐 계획이라면 아니면 11학년 2학기 때 SAT 시험을 보고 뭐 12학년 때 많은 과목을 들어서 조기 졸업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계획도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에 저희 집이 돈이 좀더 많고 넉넉했다라면 그냥 저는 돈더 내고 그냥 네. 4학년 2학기까지도 끝까지 다니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면 4학년 2학기가 제일 재밌거든요, 사실. 4학년 2학기가 제일 재밌으니까 뭐 그렇게 많이
수업을 많이 안 들어도 되고, 4학년 때는 이제 다른 친구들과 많이 놀면서, 해외, 그러니까 졸업여행도 이제 고등학교에서 지원해줘서 보내주고, 그러니까, 제일 뜻깊은 시간이고, 제일 외국인들과도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4학년 2학기를, 네,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보내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뭐, 저처럼, 그냥, 4학년 1학기까지 빡세게 과목들을 뭐, 7개, 8개씩 들어서, 조기 졸업을 해서, 그냥 한국에 와서, 네, 뭐, 알바를 하면서 한국에서 좀, 네, 여러 가지 경험을 뭐, 일찍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라는 건 뭐, 한국 대학교를 가든 미국 대학교를 가든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한국 고등학교는 한국 고등학교를 간다면은 네 한국 고등학교를 아니 한국 대학교죠. 그러니까 한국 대학교를 가면 네 미국 고등학교 당연히 12학년도 1학기까지 조기 졸업해야겠죠. 그래야 그 후년 3월에 네. 한국 대학교를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뭐, 그게 과연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그거는 한국 대학교를 가려면 적어도 11학년도 1학기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11학년 1학기 때부터 그 한국 대학교, 이제 특별 전형이 있으니까 영어 특기자 전형,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준비하려면 보통, 10월, 그 후년 10월, 11월 이때 원서를 집어넣고 그러니까 네 11학년도 1학기 때부터 그걸 준비해야 될 거예요. 토플, 또 에세이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될 겁니다. 미국 대학교를 간다면은 사실 그냥 한국 와서 알바하면서 좀 한국에서 좀 쉬면서 좀 놀면서 미국 대학교를 8월에 네, 가면 되겠네요. 저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네. 12학년도 1학기까지 끝내고 조기 졸업하고 한국 와서 해커스 어학원이라는 데서 네, 거기서 조교 알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름 해커스 알바를 통해서 짭짤하게 네. 그리고 일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짭짤하게 그 당시 시급이 4,500원 정도였는데, 네. 5,000원까지도 쳐줬어요. 항상 해커스는 그래도 알바비를 조금 더 많이 쳐줘서, 괜찮게 벌고, 8월에 그때 아마 미국 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미국 고등학교에서는, 최대한, 만약에 뭐 아이비리그를 생각한다면 적어도 클럽 한 개는 어떤 정말 독보적인 본인의 역량이 드러나야 될 겁니다. 뭐 리더의 자리를 꿰찼다거나 아니면 뭐 그 주 대회에서 1등을 했다거나 어떤 신문에 나왔다거나 그런 어떤 특이한 이력들이 아이비리그에 조금 어필이 될 겁니다. 조금이요. 뭐 많이 어필될 수도 있고 왜냐면 SAT 점수라는 게 또 있고 토플 점수라는 것도 있고 또 당신의 GPA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당연히 이 엑스트라 커리큘럼 뭐 음악이든 운동이든 아니면 뭐 과학 경시대회 뭐 이런 거든 그 자리, 그 분야에서 적어도 한 개는 무조건 어떤 우두머리적인, 뭔가 독보적인, 커리어가 필요할 겁니다. 네. 그래서, 아이비리그를 준비한다면, 적어도 그런 독보적인 스킬은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연마가 된 채 고등학교에서 그걸, 빛내고 있어야겠죠. 네.
그렇게 미국 고등학교를 아이비리그를 생각한다면 정말 바쁘게 정말 뭐 하루에 한 3, 4시간씩 자면서 학교 수업도 거의 A, 올 A, A 플러스 받아야 될 것이고요. SAT도 네, 거의 만점에 가까운 지금 USAT로 따지자면 뭐1500 이상은 무조건 받아야겠죠. 1500 이상은 받아야 되겠고, 네, 토플은 말도 필요 없죠. 적어도 110점 이상은 네, 받아야 될 겁니다. 하지만 뭐 아이비리그 말고 이제 그 밑에 뭐 듀크, 뭐 존스 홉킨스, 뭐 카네기 멜런, 뭐 벤더빌트, UCLA 뭐 이런 대학교들도 있잖아요. 그런 대학교들도 네 아이비리그를 준비하는 것보다 조금 약하게, 그것도 조금 약하게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냥 거의 그냥 아이비리그를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알려진 대학교들도. 근데 나는 조금 더 넉넉하게 좀 여유 있게 생활하고 싶으면은 그냥 이제 뭐 스테이트 컬리지들, 뭐 펜스테이트, 뭐 블루밍턴, NYU는 모르겠네요. NYU가 그것보다 조금 높을 수도 있고, 그거랑 뭐 비슷할 수도 있고, 뭐 University of 뭐 어떤 주, 네 그런 대학교들 준비할 때는 네 조금 여유 있게 학점 준비하고 뭐 SAT 보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웬만하면 뭐 거의 다 받아줄 겁니다. 정말 토플 점수가 최악이 아니라면, 저 토플 점수는 그래도 80점 이상은 네 받아야 될 겁니다. 그 어느 미국 고등학교 그냥 그 어느 수준의 대학교들, 적절한 대학교들을 가려면 네 적어도 토플 점수는 안정권은 90점 이상은 네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도 고등학교 수업을 성실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대학교 따라가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업들, 숙제 이런 것들 꼼꼼히 하고, SAT 서브젝도 SAT 2 서브젝 시험도 한두 개 정도는 꼭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전공할 분야를 이미 정했다면 그거에 대해 선행학습을 할수 있기 때문에 SAT 2 서브젝도 네, 한두 과목 정도는 미래를 생각해서 공부도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학교 말고도 이제 리버럴 아츠 컬리지가 있어요. 리버럴 아츠 컬리지. 이거는 이제 대부분이 이 리버럴 아츠 컬리지는 좀 소규모 대학교들이죠. 특징이 뭐냐? 소수 학생들과 그러니까 한 명의 선생님당 뭐한 9명, 10명 정도의 그 비율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인 어떤 수업 방식이 있을 거고, 학생들과 선생님들 간의 어떤 토론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그런 수업이 많은, 그러니까 그렇게 커리큘럼이 짜여 있는 대학교들입니다. 대부분들이. 그래서 사실 요즘은 리버럴 아츠 컬리지가 뭐 아직 그러니까 대세가 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고, 네. 그렇게 리버럴 아츠 컬리지를 보신다면, 정말 괜찮은, 정말 유명한 리버럴 아츠 컬리지를 가고 싶다면 아이비리그급처럼 준비 정도는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꼭 굳이 아이비리그급처럼 준비를 안 해도 네. 리버럴 아츠 컬리지, 좀 유명한 리버럴 아츠 컬리지, 뭐 엠허스트나 네. 그런데 가볼 수 있을 겁니다. 제 생각은 저는 사실 아이비리그나 그냥 뭐 보통 알려져 있는 미국 대학교들보단 이 리버럴 아츠 컬리지를 정말 추천합니다.
왜 그래야 그냥 교수들이 하는 얘기만 듣고 오는 게 아니라 본인도 교수들과 얘기하면서 뭔가 정말 공부하는 느낌을 받고 그 수업에서 얻어오는 것들, 그것들이 모두 제 머리에 입력이 되거든요. 말을 함을 통해서, 질문을 함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리버럴 아트 컬리지를 좀 정말 아직 어디를 가야 될지, 뭐 아이리그 갈 급은 아니다 싶으면 그냥 리버럴 아트 컬리지를 저는 추천합니다. 그렇게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고등학교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팁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Peace out.